6.25 참전용사들은 74년 전의 그날이 아직도 어제 같습니다. 올해 103살이 된 참전용사 김응선 할아버지는 아직도 당시의 포성이 귀에 들리는 듯하고 전우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린다고 합니다. 류태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애로꼬지는 반경 2.5km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 고지의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었을 것 같냐? 6.25 전쟁 막바지인 1953년 7월 남북은 정전협정 이전에 최대한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소모전을 벌입니다. 당시 32살 중위였던 김응선 씨도 전차를 몰고 강원도 철원 고지에서 혈투를 벌였습니다. 올해 103살이 됐지만 지금도 당시 기억이 또렷합니다. 아군 포, 조군 포, 포성이 요란했다고 중대장했나 중상, 총상을 맞아가서 포성한 건 알아요. 김 씨는 고위 간직했던 사진첩을 꺼내들며 당시 함께했던 전우들을 떠올립니다. 이때는 사진 찍는 것도 카메라가 귀해서 대통령 때 다 죽었을 거야. 다 죽었을 거야. 김 씨는 강원도 351고지 전투에서 목숨을 내걸고 적을 물리친 공을 인정받아 화랑 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불굴의 용기로 살아왔지만 78년 전 고향 신의주를 떠난 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가족 생각에 애간장이 끓습니다. 그거 내가 몰라 만장고 모르죠. 그때는 뭐 몰라 내가 없어. 한 번도 못 봤겠네요. 내려오고 난 다음에. 못 봤지. 다 못 봤습니다. TV 조선 류태영입니다.